덕립아,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낼게 맞춰볼래? 우리나라 학교는 3월 2일에 새 학년을 시작하는데 그 이유를 아니? 3월 1일은 공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 2일에 개학을 하죠. 그럼 3월 1일이 어떤 공휴일인지 아니? 에이, 선생님도 3.1절이잖아요. 맞아, 3.1절이야.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3.1운동이 일어났었대. 같이 알아볼까? 이곳은 경기도 화성시 향나읍에 위치한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이야.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3.1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는데 이곳 화성 제암리 역시 3.1운동이 일어났어. 이곳 주민들은 일제의 식민 통치 기구였던 면사무소와 주재소에 불을 지르고 일본인 순사 두 명을 죽이는 등 일제의 식민 통치에 강하게 저항했단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저항에 일본군은 1919년 4월 15일 군인 11명을 이끌고 제암리로 들어와 마을의 성인 남자들을 교회로 모은 후 불을 질러 죽였고 이웃 마을인 고주리로 가서 독립운동가 일가족을 모두 죽이고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어. 선생님, 일본 순사들이 조선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가거나 고문했으니까 주재소를 불태운 것은 이해가 되는데 면사무소는 왜 불태운 거죠? 그 이유는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협조하는 사람들이었고 평소에 조선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야. 이곳은 화성 주민들의 독립운동의 현장이면서 한국의 독립선언을 일본이 폭력적으로 탄압한 곳으로 1982년에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으로 지정되어 순국 선열 29명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단다. 전시실을 살펴보면 화성시에서 일어난 3.1운동의 과정과 제암리 학살이 일어난 이유, 목격자의 증언, 유해 발굴 자료 등을 자세히 관람할 수 있단다. 제암리 학살 사건이 일어난 지 63년이 지난 1982년이 되어서야 유해 발굴을 하게 되었는데 발굴된 유물을 통해서 학살이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낼 수 있었어. 추도시 비바람 지나간 지 26해 두렁바위 들꽃엔 이슬이 방울방울 불에 타고 총칼에 쓰러진 임들의 한 맺힌 넋이더니요. 조국을 찾으려던 장한 그뜻 이제 결의에 산힘 되었기에 외놈은 망하고 인민의 나라 섰음에 거친 밤 촉새되어 울던 노래 그치라. 그럼 다음 장소인 안성으로 가보자. 여기는 안성시 양성면에 위치한 3.1운동 기념관이야. 이곳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태극기인데 3.1운동 이전에 쓰였던 대니 태극기, 불원복 태극기, 진관사 태극기를 비롯하여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극기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을 볼 수 있지. 3.1운동을 할 때 사용했던 태극기도 볼 수 있는 곳이야. 전시실에 들어가기 전에 야외 전시시설로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겪었던 벽관과 고문방, 수감방을 보고 체험할 수 있어. 전기 고문, 못상자 고문, 화상 고문 등 여러 가지 고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과 그 참혹함을 알 수 있단다. 우와, 너무 잔인해요. 저라면 몇 분도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마네킹이지만 제복을 입은 순사가 무서워요. 전시실에 들어서면 안성에서 일어난 3.1운동을 살펴볼 수 있는데 1919년 3월 11일 안성 양성공립보통학교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고 4월 1일에는 원곡면에서 주민 천여 명이 만세 고개를 넘어 시위를 했단다. 독립운동 때 사용되었던 무기들,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던 태극기 목판본과 독립선언서 복사본 등 생생한 유물들과 함께 미니어처로 안성 지역의 3.1운동 모습을 재현해 놓았으니 자세히 살펴보렴.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 일어났던 3.1 운동을 살펴보았어. 공부한 소감이 어떠니? 교과서에는 독립선언문 낭독과 같이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 나와 있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3.1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 고장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데 조상님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다음 3.1절에 다시 기념관을 방문하고 그분들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요. 그래요. 앞으로는 3월 1일이 되면 3.1 운동과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이 기억나겠죠? 순국선열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념하는 날을 보내기로 해요.